심심한데 먼저 맥주나 할까? 오늘은 무슨 맥주를 마실까?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. 교수 언니, 나 이미 와있잖아. 누구시죠? 나? 언니의 혼맥의 품격을 높여줄 호가든 로제. 로제 씨, 우리 학교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이니 품위 있는 행동을 유지... 품위? 교수 언니, 나 벨기에 양조장 나온 맥주야. 내가 바로 600년 전통 호가든 가문 출신 품위 그 자체라고. 그런 유서 깊은 가문에서 나온 핫한 이템이 바로 나! 호가든 로즈라고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나 만나기 어려웠다. 그러니까 언니는 오늘 운 좋은 줄 알아. 그럼 로제 씨가 가진 장점은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인가? 이게 끝인가요? 어머, 교수 언니. 내 매력이 얼마나 많은데. 나는 3도밖에 안 되는 낮은 도수 때문에 술에 약한 언니들도 술 찌질이에서 이제는 술꾼이 될 수 있다고. 봐봐, 저렇게 병나발도. 어우, 저건 좀. 어쨌든 맛과 향 때문에 마시고 나면 장미밭에 있는 것 같다니까. 언니, 궁금하지? 어떤 맛인지, 어떤 향인지 직접 마셔봐. 그래도 아직 면접이... 어차피 이거 다 언니 상상인데 뭐 어때? 한번 마셔봐. 그럼 맛만 살짝. 어때? 꽃향기가 느껴져? 교수님! 교수님! 어, 정말 좋은 향기네요. 그런데 로제 씨는 혼맥할 때 어떻게 마셔야 하나요? 이젠 나에 대해서 궁금한가 보네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.. 좋아! 이건 언니한테만 알려주는 꿀팁이야. 교수 언니는 보통 집에서 혼맥할 때 어떻게 마셔? 저는 보통 편안한 추리닝 차림에 안주는 오징어 다리. 거기에 시원한 캔맥주 하나. 저기요? 헤어지셨어요? 궁상 떨지 마시고. 자, 우선 저기 저 블러디 프레시한 맥주 캔부터 빼. 다음 맥주잔은 허프집 맥주잔보다는 튤립잔으로. 왜 튤립잔이냐고? 튤립잔에 따라야지 내 향기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이지. 자, 이제 술이 준비되었으면 안주가 필요하겠지? 안주? 첫 번째 안주는 상큼한 과일 안주! 과즙이 가득한 과일을 상큼하게 한 입, 두 입! 세 입 베어문 채로 나를 한 모금 마신 거지! 그럼 목구멍까지 주시하면 느껴질 거야. 두 번째 안주는 치즈가 곁들여진 카나페! 고소하고 짭조름한 카나페를 한 입, 두 입! 세 입 먹고 나면 목이 메어올 거야. 그때 나를 한 모금 마시면 바로 그게 고진감네! 고소함 끝에 달콤함이 온다! 알지? 마지막 안주는 바로 케이크! 맥주 안주로 케이크 잘 안 먹지? 근데 나랑은 그 조합이 가능해.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, 두 입! 세 입 먹고 난 뒤에 그 달콤함이 가시기 전에 나를 마시면 달콤함이 마치 소나기처럼 온몸을 적셔줄 거야. 어때? 이래도 날 선택하지 않을 거야? 로제 씨, 오늘은 당신으로 하겠어요. 오늘의 혼맥은 허가든 로제로 해야지. 먼데이표 혼맥의 격을 높여라. 허가든 로제 평.